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오명을 자 유튜브 하비 채널 공식 카페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 우리 명왕이가 딱 주는 거야. 시저 버기 명왕이가 거의 뭐 통신원이라고 보면 돼. 자 여러분 보세요.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좀 확대해서 볼게. 자 내가 예전에 얘들아 얘기했지. 형의 추측은 사실은 거의 틀리지가 않아.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그때도 시저 크라운이 있었고 그때도 요 갓대버기 요 광대버기 풍선 같은 버기가 있었어. 내가 이거 나올 때 얘들아 뭐라고 했니? 다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. 아 이거 루머래요. 이거 합성이래요 막 그랬지.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니 얘들아? 이것은 개발 중이다. 어? 결국은 나올 것이다. 그치? 얘들아 말했던 거 기억나지? 역시 형이 생각한 대로 개발 중이었어. 거기에 시저 크라운과 이 갓대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시저 크라운과 갓대버기가 출시를 한다. 내가 봤을 때 여기 원피스 바운티러스 잡지에 나온 거야. 어? 그러면은 이거는 100타 나온다. 100타 나와. 근데 둘 다 사성각은 나온 것 같아. 시저 크라운도 사성각 나오고 요 갓대버기도 내가 봤을 때는 사성각 나와. 어? 사성각 나오는데 문제는 요 버기가 어? 어느 정도 수준의 캐릭터냐라는 건데 형이 봤을 때 요 버기는 마치 우리가 2년 후 조로 2년 후 루피 요거보다도 조금 못한 느낌이 들 것이다. 그리고 자 요거 시저 크라운은 좀 얘기가 달라. 시저 크라운은 얘 과학자잖아. 얘는 전투로 가도 능력이 있는 캐릭터다. 그래서 사성이지만 아마 뭐 특성이라든지 스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캐릭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형 생각이야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빅맘이랑 카타쿠리보다 얘가 먼저 나온다. 빅맘이랑 카타쿠리보다 분명히 요 두 친구들이 먼저 나올 것이다. 얘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빅맘이랑 카타쿠리가 각성 빅맘, 각성 카타쿠리, 공복 빅맘, 각성 카타쿠리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는 소식을 너네에게 약간 오피셜 아닌 하비의 뇌피셜로 너희들에게 전해준다.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반다이의 얄팍한 수작이 딱 보이지. 얘네들이 내가 막 다이아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다이아를 어느 정도 좀 모아놨을 것 같은데 요거를 빅맘으로 갖게 되면 거기 안에서 다 쇼부를 볼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를 써서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는 검은 수염이랑 신샹크스를 다시 한번 올려서 과금 유도와 내가 모아놓은 다이아를 다 쓰게 만드는 거야. 그치? 아주 그냥 탈탈 털게 만들고 나서 이제 와 빅맘이 나왔는데 와 빅맘이 검수랑 샹크스 잡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이아 과금을 막 유도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반다이의 아주 얄팍한 영업수단이다. 형은 100% 그렇게 보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내용 그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빅맘이랑 카타쿠리가 나오기 전에 출시가 될 것 같고 시저는 쓸만할 것 같은데 광대버기는 이 갓대버기는 그냥 눈요기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. 근데 스탬피드 보면은 요 외형으로 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 외형으로 버기가 나와. 요 외형으로 버기가 나오기 때문에 스탬피드 버기 아마 근데 지금 신세계에서는 버기가 이런 모습일 거야 지속적으로.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을 다이아로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? 자 걸러야 된다. 오케이? 무조건 걸러야 된다는 거야. 얘네들을 걸러야 너희가 빅맘과 카타쿠리를 뽑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얘들아 정리 잘 되지? 그치? 또 따끈따끈한 원바로 신규 캐릭터 딱 출시 소식을 너에게 전해줬고 자 이런 좋은 정보를 준 우리 명왕이 정말 고맙다. 엄지척 고맙다.